지금 어린 애들은 좋죠 지금. 네. 근데 다 잘해요. 네. 다 자기네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뭐 조금 그런 거에 무딘 선수들은 뭐 또 경험 있는 선수들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런 또 분위기를 처음 느껴본 또 선수들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굳이 저는 뭐 저희한테 온 그런 인기를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해가 안 되는 이상에서 선수들이 그런 걸 즐기고 그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축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고 평소에 이렇게 좀 주말에도 좀 축구장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선수들도 더 뛸 맛도 나고 그게 이제 좀 아쉽죠. 이런 분위기가 이제 K리그나 좀 활성화돼갖고 주말마다 관중도 많이 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게 조금 아쉬운 거. 그거를 조금 다들 좀 노력을 해서 근데 뭐 사실 너무 많죠. 발전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네. 그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. 나중에 한 7년 뒤쯤에 K리그에서 한번 뛰어주고 7년이요? 7년이면 저 축구 안 할 것 같은데 K리그 뭐 그게 아쉽죠. 뭐 이렇게 한 번에 딱딱 뭐 이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발전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. 그냥 제가 옛날에 K리그 있을 때랑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처지지 않았나. 맞아. 그게 너무 10년, 지금 거의 10년이 됐는데.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. 그나마 좀 전북이 좀 투자를 하고 하니까. 근데 뭐 나머지 팀들은 서울도 마찬가지고. 너무 아쉽죠. 그 순위를 하고 있다는 게. 사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충격적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못 느끼고 있어버려서 왜냐면 내가 난 현장에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저도, 조심스럽긴 하겠죠. 네, 저도 뭐 내가 뭐 K리그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네. 내가 과연 뭐 그런 말 자격이 있나? 네. 왜냐면 밖에서는 다 얘기하잖아요. 뭐 한국 축구가 뭐가 문제다.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. 근데 솔직히 일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. 한국 축구에서. 근데 뭐 물론 선수들도 문제고 직원들도 문제고 솔직히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수면은 어떻게 돼서 내가 어떻게든 이 좋은 경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또 구단 입장에서는 또 구단 입장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각자가 그냥 서로가 떠넘기고 그냥 너가 문제고 너가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일을 하라는 사람은 없고 말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치,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고. 말은 뭐 다 좀 뭐가 문제고, 대표팀이 뭐가 문제고. 근데, 뭐, 과연 뭐 대표팀에서 K리그를 위해서 일을 뭘 했냐.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고, 제가 뭐 K리그에 대해서, 물론 저는 K리그에 뛰었기 때문에, 그나마 그래도 그 상황을 알고 좀 그 환경을 좀 아는데, 그게 아닌 선수들은 좀 그런 게 좀 그래서 매 사실 고민해요. 고민하고 내가 K리그나 이거에 대해 한국 축구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는데 네, 막상 이제 사실 K리그에서 뛰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환경을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뭐
달라질까? 이런 생각도 들고 고민을 많이 하죠. 지금 안 가잖아요, 제가.